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미국, 중국, 화웨이, SMIC 제재 공식화에 일본 반도체 박살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삼성전자, TSMC 아주 빠르게 추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 간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질 신세가 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결국 미국 상무부에 SOS를 보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5G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 반도체 시장에서의 큰 손을 잃은 상황에 처한 일본 소니와 키옥시아죠. 옛 도시바 메모리인데 이런 기업들이 미국 상무부에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4일 니온게이지아이에 따르면 소니와 키옥시아 홀딩스가 한국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에 이어 화웨이의 지속적인 부품 공급을 승인해달라고 미국 상무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화웨이 제재를 지켜보고만 있는다면 일본 반도체 업계의 실적 타격이 아무래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었겠죠. 뭐 팩트는 팩트이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화웨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반도체를 많이 구매하는 이른바 큰손 기업이 맞습니다. 현재까지 세계 시장에서 50% 안팎의 점유율을 확보한 이미지 센서 1위 기업인 일본 소니의 경우 1조엔 하나 기준으로 약 11조 700억 원 수준 가량의 전체 매출액 중 20%는 화웨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애플에 이어 두 번째 큰손 고객인 셈이죠. 또한 화웨이는 매출의 40%가 스마트폰용 전용 메모리에서 나오는 세계 2위 낸드 플래시 기업 키옥시아의 주요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자, 단순하게 분위기만 가늠해 봐도 일본 기업들의 타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죠. 방금 말씀드린 소니만 봐도 매출의 20%가 화웨이에서 나오는데 그 매출이 대부분 사라진다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선 점유율 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오포, 비보, 샤오미 등은 삼성전자 이 아이소셀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죠. 거기다 단순한 계산만 해봐도 내년이면 약 90% 정도 급락 수준으로 이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8월 소니는 2021년 3월 이미지 센서 사업의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45% 줄어든 1,300억엔 하나 약 1조 4,3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스마트폰 수요가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이 제3국을 통해 부품을 사고팔 수 있는 우회로까지 차단하면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 것이죠. 결국 미국 상무부의 대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니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반도체 어떻게 좀 해보려던 일본 반도체 업체들도 문제가 커졌습니다. 세계 2위 낸드플래시 업체인 키옥시아는 화웨이 제재 여파로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던 도쿄 증권 거래소 지주회사 기업 공개, 즉 IPO를 미뤘죠. 키옥시아는 전체 매출의 40%가 스마트폰용 메모리 칩에서 나오는데 화웨이는 그 중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웨이의 칩을 못 팔아서 상장을 미룰 정도면 그 비중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대충 예상은 해볼 수 있을 정도죠. 결국 중국 시장이 없다면 일본은 꼬꾸라질 위기이고 SMIC의 제재가 오늘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만큼 화웨이가 설 길은 더욱 적어진 상태이기에 빨리 일본 반도체 업체들의 몰락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기존보다 더욱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운드리 시장은 최근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비인텔 진영의 급성장, 그리고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ARM 인수,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SMIC 제재 등을 재료로 크게 팽창해 오는 2024년 944억 100만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비인텔 진영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텔의 7나노 공정 개발 지연은 비인텔 진영의 팹리스와 파운드리 진영의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절대 강자인 이 TSMC는 인텔, AMD, 애플 등 고가 수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시장이 커지는 만큼 업체 이외의 빠른 추격자 삼성도 낙수 효과가 예상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글로벌 5위 업체인 중국의 SMIC를 제재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반사 이익을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특히 SMIC는 화웨이, 퀄컴, 브로드컴 등을 고객사로 뒀는데 이 중 미국 회사인 퀄컴과 브로드컴이 물량이 국내 업체로 넘어올 가능성이 당연히 큽니다. TSMC가 캐파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현재 TSMC 라인은 풀 가동 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최근 엔비디아는 이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키로 했고 이 역시 인수가 차질 없이 완료된다면 물론 그런 확률은 조금 적겠지만 말이죠. 인공지능과 저전력 모바일 설계가 시너지를 내면서 비인텔 진영이 확장되면서 당연히 팹리스 업체들의 판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파운드리 시장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메모리에 삼성이 있다면 아직 인정하기엔 솔직히 싫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파운드리에는 TSMC가 있고 그 뒤에 삼성이 있죠. 아직 파운드리에선 이 TSMC의 독주체제가 완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납기 대응력, 전후 공정 기술이 경쟁사 대비 압도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주문이 내년 3반기까지 밀려 더 생산할 라인이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이 TSMC의 주문량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미세하면 미세한 공정으로 갈수록 말이죠. 삼성은 바로 이 부분을 노리고 있는데요. 삼성은 TSMC가 소화할 수 없는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 중입니다. 우선 세계에서 5나노 공정이 가능한 곳은 TSMC와 삼성전자 두 곳뿐이죠. 이 10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투자금이 필요한 7나노 이하 공정부터는 사실상 삼성과 TSMC만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강구도 체제는 향후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삼성의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7.4% 수준인데 삼성이 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LSI 사업부에서 분사시켜서 출범시킨 2017년 당시 점유율은 6%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물론 자사 물량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래도 불과 3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을 이뤄낸 것이죠. 삼성과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승부는 아마도 빠르면 내후년 전망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바로 MBC 팻이라고 불리는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이 3나노 공정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바로 이 시점이 삼성전자가 TSMC를 잡기 위해 더 치고 나갈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모든 업체들이 이 GAA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두 회사 중 어떤 업체가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양산 공정에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수율을 뽑아내느냐가 앞으로 이 파운드리 시장의 리더가 되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GAA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양산 공정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허 그리고 어떤 공정 생성 방법 그리고 설계 자산 IP와 설계 능력을 강화한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장악력은 더욱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그리고 애플의 AP가 이 TSMC의 5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나온다고 하고 있고 삼성 또한 올 상반기부터 5나노 양산을 시작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이 두 업체 간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영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베이징 소재 국제 학교 학생 중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방역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이 국제 학교에는 한국 주재원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 한인 사회도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 3일 베이징 소재 한 국제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저학년 학생 중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새로 확진된 것이 아니라 과거 무증상 사례로 판정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던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중국에선 코로나19 입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경우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하고 있다. 무증상 감염자가 완치된 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경우 중국 통계에 따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실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에도 최근 베이징에서 역외입 확진자가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학교 측은 규정에 따라 저학년 학생들의 등교를 오는 15일까지 중지시키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나머지 학년의 등교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학교 측은 이 기간 동안 학교 내 소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학생과 밀접 접촉한 학생과 이 학생의 가족들은 보건 당국이 핵산검사를 실시했으며 핵산검사를 한 이들에 대해선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현재까지 핵산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국자 뒤엔 한국 학생들이 다수 다니고 있다. 무증상 감염 확진 학생과 접촉이 많았던 한국 학생과 학생의 가족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국제학교 학생들은 스쿨버스를 이용해 서로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아 감염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한편 중국 위생건강위원회는 이날 전날 2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누적 확진자가 8만 5,47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0명은 모두 역의 유입 사례다. 중국에선 지난 8월 16일 이후 50일째 본토 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미 FBI, 중국 스파이 조심.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의 스파이로 포섭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영상을 발표하자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중국 관영매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과 국가방첩안보센터는 최근 네버나이트 커넥션이라는 26분 분량의 드라마 형식 영상을 발표했다. 이 영상은 중국 정보당국이 가짜 신분을 이용해 미국 정보기관 전직 직원에게 접근한 뒤 기밀을 빼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에서 중국 스파이에 머물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중국 스파이 혐의로 검거된 소식을 확인하려 하지만 중국의 인터넷 방화벽 때문에 미국 사이트를 보지 못하다가 글로벌 타임스에 겨우 접속한다. 영상에는 중국 정보요원이 위챗은 안전한 메신저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며 도입부에서는 한국말로 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FBI는 해당 영상이 중국의 국방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미중앙정보국 요원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된 픽션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상에는 중국 정보당국이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이용해 미국 등 서방 세계에 있는 수천 명에게 접근한다. 전현직 정부관리, 사업가, 학자, 연구자 등 중국 당국이 원하는 정보를 가진 누구든 호소 대상이라면서 위협은 실지한다는 경고 자막도 나온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 영상이 중국에 대한 중상 모략이라고 반발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스파이 행위를 하면서도 오히려 실질적인 조사나 증거도 없이 중국이 스파이 행위를 한다며 비난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앙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미중 관계를 더욱 해치려 한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일부 미국 정치인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을 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은 중국을 중상 모략해 대중의 관심을 여러 국내 문제에서 돌리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미국이 더 어려움에 빠질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해당 영상에서 주인공이 검색 중 글로벌 타임스 홈페이지에서 미국의 냉전적 사고로 또다시 중국 스파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나온다는 기사를 찾지만 이러한 기사는 송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공산당원 같은 조직원의 영주권, 시민권 안 준다. 미국의 공산당이나 유사 조직의 일원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와중에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또 다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5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시민 이민국은 지난 2일 공산당 혹은 다른 어떤 전체주의 당의 당원이거나 관련 기관 종사자는 다른 방법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 이민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내용의 정책 경보를 발령했다. SCMP는 해당 정책 경보가 당원이 9천만 명인 중국 공산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을 효과적으로 막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미 인적 교류가 훼손된 양대국 간 이념 격차가 더 커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매체 인사로 평가되는 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위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중국의 인재 유출이 차단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많은 뛰어난 인재들은 공산당원이라며 더 많은 인재들이 중국에 남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중국 공산당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미국 싱크탱크 이민정책기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미국에는 중국인 이민자가 2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 출생자 인구의 약 5.5%를 차지한다. 같은 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 110만 명 중 중국인은 6만 7천 명으로 멕시코인과 쿠바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취임 후 관리들의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엄격히 단속해왔다. 하지만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중국 공직자나 기업가들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달에는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천여 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일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부고령을 발표했으며 이는 6월 1일부터 시행됐다.